진짜 여기 팔자주름이나 이런 거 커버 싹 뗀 거 보이세요? 내 피부 자체가 지금 수분기가 1도 없고 말라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먹는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막 발라도 예쁜 쿠션은 양 조절도 없어. 내가 아무리 선크림을 무기자차 뻑뻑한 걸 발라서 아 화장 뜰 것 같은데 해도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쿠션이고요. 안녕. 오늘은 제가 진짜 원기욕 모으듯이 막 발라도 안 뜨는 쿠션을 여러 개 소개시켜드리려고 시중에 나와있는 쿠션 다 사서 써봤고요. 정말 뻑뻑한 선크림과 스킨케어 최소로 했을 때도 잘 먹는 화장품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러스의 쿠션 글로우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바르고 진짜 욕을 잘 안 하지만 이거 미친놈이다. 이랬을 정도로 정말 저같이 약건성에 모공도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도 필요하고 솜털도 있어가지고 뜨는 저한테 딱 맞는 그런 메쉬한 쿠션인데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건데도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촉촉하고 촘촘한 쿠션들이 확실히 저희 피부에는 한 줄기 빛입니다. 정말 우선 얇아요. 말도 안 되게 얇은데 이 친구는 사실 리스트업에 없던 친구였어요. 그냥 제리 언니가 만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얇게 올라가서 살결이 살짝 비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써보고 진짜 이거는 안 소개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피부 그냥 기본적으로 예뻐 보이는 광을 장착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은 커버력을 바라셔도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욕심쟁이야. 진짜 여기 팔자주름이나 이런 거 커버 싹 뗀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뻑뻑한 선크림 바르고 지금 이거 바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피부 자체가 지금 수분기가 1도 없고 말라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먹는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막 발라도 예쁜 쿠션은 이런 양 조절도 없어. 막 발랐을 때 예쁜 쿠션을 뽑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우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이고 아침에 어떻게 베이스 공들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예 자체가 막 발라도 뜰 수 없는 그런 쿠션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원기욕 모으듯이 모든 쿠션이 나오면 사서 막 써봤다. 그 쿠션들 중에 막 썼을 때 예쁜 쿠션도 있었으나 정말 와, 막 쓰면 안 되겠는데 하는 쿠션들도 있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발라봤는데 무슨 얇은 필터 낀 거 마냥 저처럼 베리베리 악건성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 그치만 다른 쿠션에 비해 뭐 요철이나 이런 거 커버는 따로 해주시는 게 좋다. 바싹 마른 피부에 발랐는데 스킨케어 엄청 한 것처럼 광이 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화장을 지우고 정말 가벼운 스킨케어 하나만 하고 그들의 밀착력이나 수분감을 볼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앰플로 가져왔어요. 이걸로 얇게 한 겹을 바르고 수분감이 별로 없이도 텁텁해도 잘 먹는 쿠션을 우리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걸 딱 써보고 비디비치는 내 마음을 부셨다. 제가 최근에 급하게 많이 발랐던 쿠션이 뭐냐 형태에서도 보이시죠? 더러운 거 보이시죠? 이 비디비치의 롱웨어 스킨 핏 쿠션입니다. 일단은 메쉬망에 촘촘하고 촉촉하게 잘 나와 있고요. 히러스 제품보다 커버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꼭 찍어볼게요. 한 번만 이렇게 찍어도 커버력이 싹 보이시죠? 모공 요철이요. 훨씬 더 잘 가려져요. 이렇게 몇 번만 두들겼는데도 모공 요철이 부각되지를 않는다. 정말 저 지금 막 두들겼어요, 여러분. 커버력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죠. 이걸로 한 번 다 바른 다음에 여기 부분만 파우더 잡고 블러셔하고 화장하면 끝나요. 피부 표현 뭐 할 것도 없어. 커버력이랑 어느 정도 밀착력, 광 어느 정도 다 있는데 뭐. 아까 그 히러스보다 광은 많이는 없지만 진짜 이거 세럼 하나 발랐고 지금 이미 내 피부 말랐어요. 근데 이 정도로 정말 잘 먹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선크림을 무기자차 뻑뻑한 걸 발라서 아 화장 뜰 것 같은데 해도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쿠션이고요. 제가 지금 정말 몇십 초 만에 지금 다 바른 건데 보이시죠? 어느 정도 얇게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밀착력이 너무도 높다는 거. 막 쿠션으로 딱이야, 이건 진짜. 이게 올리브영에도 없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특히 약속 늦었을 때 꿀템이에요. 밀크터치 올데이 스킨핏 밀키 글로우 쿠션. 얘는 제가 런칭 때부터 구매를 해서 써봤어요. 왜 런칭 때부터 구매를 했냐? 메쉬한 쿠션인 게 딱 보였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얘는 이렇게 환공포
퍼프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정말 런칭 때부터 꾸준히 써왔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리자면 크리미한 쿠션 느낌이에요. 밀착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은데 저는 이 퍼프가 별로예요. 이 퍼프가 원래 이 괜찮은 내용물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 우리는 막 쿠션을 찾는 건데 약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밀착력이나 이런 게 크리미하고 커버력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커버가 뭐야? 도자기 결처럼 딱 커버가 됐죠. 대신 엄청 얇게 발리진 않습니다. 얇게 발리진 않지만 되게 찹쌀떡 쫀득하게 딱 붙는 그런 크리미한 텐션 쿠션이라는 거. 이렇게 딱 한 방 찍고 이건 좀 더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시 또 냅다 지워. 클렌징 티슈로 아까 이렇게 대충 닦고 했잖아요. 근데 모공에 다 끼어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착이 착돼서 어쨌든 바르면 이쁘다는 거잖아. 힌스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입니다. 얘는 신기하게 메쉬망인데 약간 매트한 마무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트하고 막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얘도 커버력이 있어가지고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모공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앞서 나온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광이 많이 없죠, 여러분. 아까 애들은 조금 바르면 번떡번떡했단 말이에요. 막 발라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양 조절을 얘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커버력이 있는 애랑 여기서 좀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두들겨주셔야지 모공이나 요철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싹 이쁘게 커버를 해준다. 이 친구도 붉은기 커버력이나 이런 모공 요청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된다. 나는 약간 쿠션 자체가 매트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힌스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잖아, 여러분. 제가 힌스 쿠션을 몇 개 사서 써봤었는데 이 쿠션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예요. 파우더 처리 여러분 따로 하지 않아도 얘는 진짜 약간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뽀송하고 매트한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힌스! 베이스 진짜 5분 안에 호다다닥하고 화장 이렇게 했는데 진짜 화장 시간 훨씬 줄어들었어요. 베스트를 뽑자면 저는 이 비디비치 제품이고요. 이렇게 비디비치 제품으로 하고 파우더 처리 딱 했는데 정말 그냥 갑벽한 베이스가 됐죠. 연두부들한테 꼭 도움됐길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